가수 이소라 나이투병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사뭇 달라진 외모로 가수 이소라 투병 등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예전 방송에 보았던 통통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살 빠진 모습과 삭발한 머리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처음 이소라의 삭발 모습이 공개됐을 때는 별의 별 유머가 다 떠돌았습니다. 이소라 암투병 중인 것 아니냐, 나가수 하차 이후 심리적 충격으로 삭발했다, 몸이 아파, 탈모 증세가 심해서 밀었다 등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삭발 모습은 2011년 9월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 그러나 가수 이소라 투병 이야기는 루머일 뿐이었습니다. 이소라가 삭발한 이유는 정말 단순했는데, 그녀는 직접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연예인이지만 헤어숍을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해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팬들이 전문가 가위를 선물을 해주었다고 하죠. 그녀는 이 가위로 머리를 자르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가위날이 너무 예리해 머리가 계속 비대칭이 되다 보니 에라이 모르겠다며 그냥 다 밀어버린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그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가수 이소라 나이 1969년 12월 29일 생으로 올해 나이 49세. 고향 경상남도 통영시. 이소라 키 160cm, 혈액형 AB형. 가족관계 3녀 중 첫째. 학력 인천대학교 산업디자인. 데뷔 1993년 낯선 사람들. 소속사 세이렌. 또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그녀는 머리숱이 많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그녀가 짧은 머리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도 숱이 적어서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방송에 나올 때 귀걸이를 좌우로 다르게 하는 등 악세사리를 특이하게 하는 것 역시 머리숱이 적은 약점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소라 리즈 시절 젊은 시절 미모. 이소라 그녀의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소라는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특히 2016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꽤 오래 되었다고 직접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혼자 좋아할 것이 되면 영원히 좋아할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털어놨는데 결국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짝사랑을 하고 있으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짝사랑으로 끝날지라도 행복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소라는 노래하는데 결혼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른이 되거나 엄마가 되면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나의 노래는 더 그런 것 같다. 결혼하면 나만 생각하고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결혼을 안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죠. 이소라의 성격이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해서 그런지 후덕한 이미지는 온데간데없고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너무 날카롭게 변한 것 같긴 하지만 짧은 염색머리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으니 투병 중이거나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